주변에 참 보면 이영 씨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 뭐 이때면 이제 우리가 그 다 방송이지만 사실은 그 정말 인기 있게 끝났던 예걸 식스를 통해서 이영 씨의 또 진면목 매력적인 모습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영 씨가 했던 말 생각나요. 저는 사건 사고를 맡고 있는 이영이에요. 그것도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돼서요? 예. 그래서 참 진짜 저런 내공이 어디서 나올까. 근데 이제 그때 역을 하시면서 그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역을 섹스해서 이영 씨가 하차할 것이다. 오! 근데 보라는 듯이 그냥 그러게요. 예, 오락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그게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자중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제일 먼저 알렸죠? 여거식스 PD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 KBS PD가? 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잘못한 거 없다. 그래도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이 상황에서 온 가족이 다 보는 그 주말 버라이티 쇼에서 웃으면서 제가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없어도 좋으니까 일단 나오라고.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국민한테. 그래서 저니까 물론도 나갔겠지만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고 한 3주 정도는 죽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무슨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래서 웃어야 되는 건지, 내가 진짜 여러 사람한테 더 폐를 끼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PD부터 작가부터 그 여거식스 멤버들부터 해서 오히려 녹화장에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조금씩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카메라 앞에서도 어느 순간 내가 밝게 웃는 내 모습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점점 이겨나가고 있고 다시 밝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들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데 지금 네. 나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뇌 얘기도 하고 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거식스 식구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우정을 처음 느껴본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보십니까? 글쎄요. 제 서로 연락하는 사이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이제 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정도의 생각? 근데 그때 이제 많은 그 네티즌 분들이 이제 그런 그 글을 뭐 위장 이혼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 여러 가지 얘기 너무 많았는데요.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신경 쓰고 반박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제가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아니니까. 아니니까 진실은 다 통하게 돼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무릎팍도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얘기가 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의외로 똑똑한 부분도 있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기직이고요.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요, 이 이영 씨도 이 게임에 참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스타분께서 질문의 신선도를 체크해 주시고 저희들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영 씨도 우리 세 명을 두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게임 합 참여하는 걸로. 그래요? 저희들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강호동 씨는 운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운동 선수들은 다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되게 몸이 멋있잖아요. 훈련을 통한 강호동 씨가 생각할 땐 강호동 씨가 어떠세요? 신선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뚱뚱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제가 모욕을 하러 가면요. 모욕을 하러 간다고? 샤워를 하러 가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내가 개인 전신공원에서 제 몸을 샤워를 하고 딱 넣으면요 죽어요. 너무 멋있어서요. 제가요 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진짜 그 많은 분들이 제 배에 이 빨래판이 있다고 할 정도로 복근부터 허리부터 제가 볼 때는요. 됐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렇다고만 얘기하면 되지. 예. 그러니까 어깨가 쫙 벌어졌는데요. 이게 쫙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오면서 허리에 싹 말려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지방이 없어요. 일단 뼈. 아 그만해요. 그냥 그거만 물어보고 싶었지. 근육으로 발달돼 있어요. 가뭄이 났을 때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몸이 쫙쫙 갈라지는데요. 개그맨이 네. 계셨잖아요. 네. 강호동 씨 스타일, 뭐 유재석 씨 스타일, 뭐 신동엽 씨 스타일. 굳이 따지면 그분들 중에서 어떤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로 남겠다. 신사람이니까 직사합니까? 신사람입니다. 당연하지. 신사람입니다. 예. 네. 이런 행동 한 거 나 뭐야? 이거 맞아야 돼. 왜요? 아니 저기 데려다 놓고 게스트를 이게 뭐야? 아니 거기가 지금 도서관고 내가 어린이 같아 가지고요. 정말 많은데요. 제가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액션. 결국은 안 되겠죠. 그 이혜영 씨가 뭐 입었던 의상, 이혜영 씨가 했던 헤어, 제 처가 그러는데요. 그 미장원으로 갔는데 이혜영 헤어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이혜영 씨가 달자에 보면 했던 그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 아니고 그냥 이혜영 헤어 스타일로 그냥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걸 유행을 따라하고. 그러면서 의류 사업가 CEO의 연 매출 저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100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제가 뭐 사업을 하지만 그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재밌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서 이렇게 큰 사업까지 됐는데요. 그게 정말 제가 비싼 옷만 입었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중저가의 패션 사업을 하고 있고 대중적인 옷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좋은 옷만 입었다면, 소위 말한 명품만 입었다면 거기에 꽂혀 있어서 대중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굉장히 싼 옷을 입고 나가는데 오히려 이거 어디 거야 이렇게 말해야지, 말해주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옷을 좋아하는 거지 좋은 옷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알고 보면 제 옷장에 가면 의외로 사람들 놀래요. 의외로 옷이 없네. 저는 언니가 굉장히 멋쟁이었어요. 언니가 이제 10년 터울이니까 거의 10년 전 언니가 대학교 때 내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잡지 같은 데서 똑같은 옷을 언니가 샥 입고 오고 맞춰서 막 그런 언니의 패션 감각이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던 언니가 정말 점점 아줌마가 돼가는 모습이 정말 싫었었어요. 그렇게 멋쟁이고 이뻤던 언니가 제 나이가 37이면 네. 좀 3년 있으면 40이거든요. 근데 예. 네, 누구나 이제 겪어야 되는 하나의 그 인생의 나이잖아요. 그리고 애를 키우거나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오는 혼자의 그런 외로움도 있을 거고 힘든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게 저희 강한 한국의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여자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 10대, 20대 소녀였을 때 가졌던 꿈, 아름다움, 소망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너무 현실화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모습이 많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여자다, 아줌마가 아니고 그냥 단지 엄마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난 진짜 예쁜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이형 알고 보니까 나이도 많더만 나도 한번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좀 도전심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여자분들이 나만 이뻤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다 이뻤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눈 뜨면 맨 처음 뭔 생각합니까? 외롭다. 그리고 뭐 난 이런 모습이 제일 이쁜데 아무도 봐준 사람이 없구나. 어머나 너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웃기려고 한 건데. 실제 우리 팬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혜영 씨의 그 모습을 영원히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딱 한 명만 볼 수 있는 건데. 뭐... 그 모습은. 두 명 있을 수도 있겠지. 두 명일 수도 있겠죠라는 것은 지금 네? 지금 뭐요? 두 명일 수도 있겠죠? 두 명일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두 명일 때가 왜 이상한데요? 그럼 지금 뭐 결혼하시는 분이 아니요. 마음에 두고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글쎄 그런 분을 찾으려고 두루두루 이제 보려고요. 사랑에 목숨 걸은 스타일이십니까? 제 좌우명은 아님 말고예요. 저는 그 아님 말고가 아유 뭐 이건 아니니까 잊어버려 뜻이 아니라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진짜 다하고 그치.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도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미련을 버리고 깨끗하게 미워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제 좌우명이에요. 이혜영의 고민은 너무 예뻐서 문제가 항상 커져요. 드디어 고민 해결! 이혜영! 더 열심히 예뻐져라! 그래서 더욱더 불편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계산하고 있는 이 시대에 투명할 정도로 솔직하고 그리고 당당한 이혜영씨, 당신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유는 당신의 솔직함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당신의 아름다움! 영원히 지속되라! 스타에게 최고의 길을 불어넣는다! 스톱! 빡빡! 빡빡! 감격 방부제입니다. 변하지 않는 매력, 영원한 아름다움의 방부제 이혜영. 이 방부제는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혜영씨 아름다움과 매력 그리고 남다른 감각까지 세월이 흐른 후에도 당당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인체 유익한 방부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투명한 여자, 순수한 여자, 아름다운 여자 이혜영, 당신의 아름다움 영원히 지속되라!